성환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죠. 제가 또 부산도 여행도 갔다 오고 또 이래저래 일이 있었는데 학교도 개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영상 올리지 못했던 이유를 좀 설명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최근에 유튜브에서 노란딱지라고 혹시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이건 이제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은 이해가 가실 텐데 수익 창출을 못하게끔 막히는 게 노란딱지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크게 뭐 수익을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노란딱지가 붙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면 좀 저작권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저작권이 위배되는 걸 하지 않았거든요. 제 영상 제가 다 찍고 제 BGM 같은 경우도 유튜브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공짜 음악이 있거든요. 오디오 라이브러리 하면 그런 걸 사용을 했는데 부적합한 점을 봤다 보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제가 제 유튜브 채널 다칠까봐. 그래서 한동안 영상을 좀안 올리고 있었다가 좀 최근에 좀 잠잠해지고 노란딱지도 몇 개씩 좀 풀리니까 이제서야 좀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구독자 만 명이 안 되다 보니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공지사항을 올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부산 여행도 있었지만 좀 노란딱지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좀 쓸데없는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걸 제가 보답하고자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W 이스카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유튜브를 하게끔 만들어준 친구가 바로 이 친구 아닐까 싶습니다. 그 WA스카의 사격 영상이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냥 30초, 20초짜리 그냥 사격 영상인데 그게 한 조회수가 10만을 찍고 또 그게 좀 구독자를 늘리게 된 계기가 좀된 영상 중 하나다 보니까 그날 1년 만에 어떻게 보면 유튜브 활동한 지 거의 1년 만에 영상을 올린 거니까요. 재밌게 봐주시고 우선 이 WA스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모델이에요. 사용한 지 저는 한 6년 정도 됐고, 이 모델은 2008년형 그 이후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안 되다 보니까 20살이 되기 전까지 이 총을 살 수가 없어가지고 20살이 되고 이제 M계열 AR-15는 있었습니다. M4A1은 있었지만 이 스카를 이상하게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GBBR 계열 중에서 좀 굉장히 저렴하고 나름대로 저렴하고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중고로 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6년을 썼는데 AS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분해해서 수리한 지단한 번도 없어요. 추가해서 뭐 부속품을 단 적도 없고요. 정말 잘 만든 총입니다. 하지만 WA스카도 2008년이 아닌 2010년 이후의 모델과 2010년 전에 만든 모델. 그 6년 사이에 있는 모델은 정말 최악입니다. 이제 나 생산된 버전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VFC HK416 같은 경우도 생산된 연도마다 이 성능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지금의 나스카들은 구매하셔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W2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W2에 대한 얽힌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는 너무 그 썰은 너무 길고요.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W2라기보다는 이 스카에다 중점을 두고요. 한번 리뷰를 한번 천천히 진행해 볼 텐데 분해 방법을 잠깐 좀 하고 넘어갈까요? 우선은 요 버튼 여기 보시면 핀이 하나 있는데 이걸 손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근데 제 거는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약간 닳아서요. 손으로 됩니다, 이게. 그리고 손으로 한 다음에, 요걸 내려, 그대로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내려가고, 스톡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쪽으로, 제몸 쪽으로 당기시면은, 빠집니다, 이렇게. 쑥 빠져요. 분해 굉장히 간단해요. 그 다음에, 요 장전손잡이로 이렇게 쭉 당기시면은, 요 리턴 핀하고 리턴 스프링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전손잡이가 나옵니다. 요거를, 반대쪽에도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에 맞춰서 끼워주시고 당기시면은 이렇게 반대쪽에 낄 수가 이렇게 반대쪽에 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쪽에 있는 게좀 불편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왼쪽에다 달아둡니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 불편하더라고요. 장전하기. 왜냐면 자, 한 손으로 이렇게 방아쇠를 잡고 있고 이런 식이 편하지?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리고 방아쇠 손 떼는 걸 저렇게 제 개인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더 편해요. 그래서 저는 장전손잡이를 왼쪽에다 붙이게 됩니다.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다시 조립을 할게요. 조립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분해했을 때의 역순으로 조립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카메라를 좀 앞으로 당겨서 WA스카를 한번 상세히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다면, 이 모델은 CQE 모델입니다, 원래는.
역나사 방식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연장발을 제가 따로 사서 부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 바렐이 제 옆, 아이고. 건샵에서 판매하는 기존 스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CQB 모델 같은 그런 모델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따로 이렇게 하나 사서 부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다는 걸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가늠새 쪽에 보시면 가스 조절기가 있습니다. 이제 스카드 가스 조절기가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가스건 같이 이제 에어소프트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스 조절기가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빼시면은 이걸 이제 육각은 아니 별렌치라고 저는 이제 부르는데 이 별렌치가 있어요. 별렌치는 이제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이제 몸 부분, 이제 바디 부분을 리뷰할 때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가늠새 같은 경우는 여기 튀어나와 있는 이 버튼을 누르고 앞으로 밀면 가늠새가 접힙니다. 도트 같은 걸 사용할 때 아주 유용하겠죠. 자, 바디 몸체 보면 아까 이 앞에 가스 조절기 대신에 별렌치를 보여드렸죠. 이 별렌치 보면 여기 나사가 있습니다. 요 나사 제거를 하고 반대쪽과 똑같은 나사가 있습니다. 요두 개를 제거하면은 요 프론트 부분에 이제 아웃바렐이라고 부분이 여기까지 있는 부분이 쑥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리함에 있어서 점수를 좀 많이 주고 싶은 모델입니다. 위에 보시면 레일에 이제 넘버하고 잘 새겨져 있고요. 하부 같은 경우는 역시 레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스카야 제 스카 사격 영상에 부착했던 유탄 발사기를 EGLM이라고 하는데 뭐 다른 말로 또 이글램이라고도 해요. 그걸 부착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수직 손잡이를 부착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스카가 실용성이 높다는 것중 하나를 또 표현하자면 탄약지 멈치라고 하죠. 탄약지 멈치가 이쪽에도 있고 반대쪽에도 있습니다. 이제 왼손잡이신 분들도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해놨는데 그래도 보리새 멈치 같은 경우는 왼쪽에만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왼손잡이신 분들은 이 장전바도 빼서 반대쪽에도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탄약지 멈치 같은 경우도 크게 문제가 될건 없습니다. 장전할 때도 로리셋 멈치를 당겨도 되지만 이 장전손잡이를 살짝 뒤로 당겼다가 놓아도 되기 때문에 장전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아무래도 잔기스가 많이 있죠. 이 총이 오래되다 보니까 오랜 세월에도 잔기스가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또 이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 보시면은 조정간도 색깔이 많이 없어졌죠. 흑색 원래 다 원래 흑색인데 여기 은색도 색 바뀐 다 벗겨졌고 난리가 아닙니다. 슬링 고리 사실 고리도 없는데 이것도 제가 따로 부착을 했고요. 다음은 요 스톡인데요. 스톡 같은 경우는 가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AR 계열 쪽에는 자동소총 계열 없는 높낮이가 조절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체에 맞게 또 편안하게 조절하시면 되는데 저는 끝까지 올리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올려져 있으니까 제볼 부분에 딱 맞고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단계별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조절 가능하고요. 요 밑에 버튼 눌러서 당겨주면 작동이 됩니다. 요 버튼을 누르시면 개머리판이 접히고요. 그냥 피시는 거는 간단한데 그냥 당기면 이렇게 펴집니다. 그리고 조금 약간 세게 탁 소리가 날 때까지 힘을 줘서 밀어주셔야 되는데요. 이 스톡 부분은 이스카에서 약간 치명적인 단점인데 내구도가 좀 상당히 약합니다. 안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자 그다음 가늠자를 보여드릴 특별히 보여드릴 건 없습니다. 뭐 여기를 돌리면은 상하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양옆을 돌리면 당연히 좌우 조절이 되고요. 가늠자는 특별히 그런 거 없이 그냥 내려주면 됩니다. 올릴 때도 그냥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반대쪽을 보시면은 역시 탄피 배출구가 자리 잡고 있고, 특별히 여기 반대쪽을 보여드릴 거라고는 이제 개방되는 우리 탄피 배출구가 있고요. 근데 탄피 배출구를 열었을 때 보시면은 호흡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이시죠? 좀 어두워서 안에가 잘안 보이는데 호흡 장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전 소리를 한번 자세히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멈춘 상태로 살짝 아무래도 촬영 장비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다 보니까 좀 소리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보시면 정말 맑고 고운 소리가 납니다. WEAR 계열 탄약재입니다. 보시면 여기 뒤에 이제 가스를 넣으실 수 있고요. 밸브가 있고 한 가지 좀 좋은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요즘에 웬만한 GBBR은 다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있었던 GBBR 8년도 9년도에 있던 VFC GBBR도 이건 없는데 지금 요 위에 핀이 보이시죠? 이거는 제가 예전에 WEMP5 리뷰했을 때도 잠깐 알려드렸던 겁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탄약집 안에 비비탄이 없으면은 노리쇠 후퇴 고정이 되는 모드예요. 요핀 부분이 이제 후퇴 고정이
을 하게끔 도와주는 건데, 이걸 내리고 요 버튼 뒤로 하면은 이제 이거를 테스트 샷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이제 공탄 사격을 할수 있는 거죠. 공탄 사격을 하게끔 이렇게 있는 모델이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만 사용합니다. 이 W8하는 집이 옛날에는 지금 이것도 원래 여기가 뾰족하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갈렸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굳이 안 해도 놀이세우태 고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되도록이면 저는 이거를 넣은 상태로 항상 사용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나온다 하더라도 좀 약간 리얼함만 떨어질 뿐이지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넣은 상태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 리뷰는 재밌게 보셨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요거 아시죠? 제가 사격 영상에 같이 부착해서 사격했던 EGLM, 이글램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또, 이걸 또 이제 유탄발사 마크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제 이글램이 더 편합니다. 이걸 좀 부착을 시켜볼까요? 부착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까이 안쪽에 보시면 여기 핀 부분, 이거 이제 핀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 핀부분이 있는데, 이게 요 레일 마디마디에 들어가야 돼. 이 마디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안 들어가게 되면은, 이걸 적게 되면은, 지금 이게 가까이서 잘 보이는 이게 고정 부분이에요. 이 고정 부분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 고정 부분이 부러져서 이 글램을 못 사용하게끔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걸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딱 맞추고요. 한요 정도만 딱 맞은 겁니다. 안 맞게 되면은 안 들어가요. 딱 맞게 되면은 앞뒤로 살짝 흔들리고 맞았던 느낌이 딱 오거든요. 그때 이거 두 개를 살짝 잠가주면은 이렇게 EGLM에 장착이 됩니다. 하지만 근데 이게 실용성은 없어요. 무게만 무겁고 이 스카이 되게 멋있죠? 솔직히 이거 그냥 보기만 하면 멋있잖아요. 막상 사고 나서 이게 너무 후회를 많이 했었어요. 뭐 제가 코스프레를 요즘 한동안 안 하지만 그거 할 때도 얘는 그냥 가전은 갔는데 이게 뗐다 뺐다 합니다. 이거 특별한데 아카데미 스카 갖고 온다든지 뭐 전동거 갖고 오신 분들한테 한두 번씩 장착하게 해드려요. 한 번쯤 해보고 싶어 하니까. 그럴 때만 쓰지 이거를 제가 실질적으로 쓴 적은 없습니다. 조만간 이글램도 한번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오늘 리뷰는 이곳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리뷰가 상당히 길어졌죠. 좀더 자세히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용산 아이파크몰 기가테크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제 영상을 보고 오셨다면 아마 더 친절하게 해주실 겁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